EOS 70D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EOS 리모트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앱을 먼저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예, EOS 리모트라고 보여지는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 카메라 연결, 원격 촬영, 카메라 이미지 보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에 EOS 리모트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쪽에 EOS 70D에서 메뉴를 누르고요. 메뉴에 들어가서 예, 위쪽에 무슨 와이파이에서 Disable, Enable이 있는데 Enable을 가능하게 하고 밑에 와이파이 펑션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Register Nickname 하라고 해서 닉네임을 세팅하면은 이 닉네임은 이제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뭐 EOS라는 이름으로 EOS라는 이름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OK. 이렇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 펑션에서 연결하는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기능인데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게 있어. 이 위에 거는 이제 카메라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AP를 통해서 다른 연결해서 OK 누르고요. 그리고 이지 커넥션이 있는데 이거는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는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 세팅으로 그래서 밑에 걸 세팅합니다. EOS 세팅이 돼 있었고요. 매뉴얼 세팅에서 오케이 누르고 인크립션은 세팅은 지금 이제 none으로 없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EOS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세팅에 네 와이파이 세팅하는 부분으로 가면 EOS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EOS가 보내지면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예, 연결하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IP를 받고 연결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EOS가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EOS 리모트로 가보면은 예, 우선 연결이 EOS로 연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제 페어링이라고 이렇게 페어링을 하게 됩니다. 페어링에서 밑에 부분에 이제 OK를 누르면 이제 Setting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OK해서 누르게 됩니다. Setting1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촬영을 EOS가 연결이 됐고 원격 촬영을 하게 원격 촬영 누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터치로 가능하게 되고요. 촬영 가능하고요. 뭐 인포메이션 누르면 이제 없어지고 인포메이션 누르면 이제 측면 쪽에 이렇게 P모드, 오토빌런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슈팅이 가능하고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건 어떻게 되겠나 되고요. 터치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컨티뉴어스 슈팅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초점 실패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컨티뉴어스 슈팅까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카메라 이미지 보기 하면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하는 것도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배열하든지 배열하는 방식 이제 달리 보일 수. 여기 밑에 보면은 예,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겠느냐, 아마 카메라 이미지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해서 저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게 하면 스마트폰 쪽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게 해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다음을 보면 여기 이제 날짜나 폴더별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렬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날짜 확인하는 그런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까지 찍은 이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내리면은 좀 더 화면이 내려가는 화면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닫는 겁니다. 이제 LCD를 갖다 좀 더 절약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찍히는 건 여전히 똑같이 찍히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예, 카메라에는 이제 LCD
라이브 뷰로 보여주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기능은 따로 특별하게 추가된 건 없습니다. 터치로 이제 가능하다는 면에서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터치 가능하고요. 이쪽 한번 누르면 이건 ISO, ISO를 세팅하는 것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또 밝게서 800으로 세팅한다든가 또 나가서 이제 노출 부분도 세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출 부분도 좀 더 익스포저를 좀 밝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더 밝게 해서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EOS 리모트라는 부분 윗부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세팅할 수 있는 게 뭐 썸네일, 자동 라이브 뷰를 할 것인지, AF 버튼을 표시할 것인지, 예, 그리고 GPS 정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세팅하는 게 돼 있습니다. AF 모드.